다음 주도 또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어떤 이슈들을 조금 주목하면 좋을까요? 항상 이슈 체크를 하셔야 네.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인 종목들과 그리고 앞으로 좀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이제 트렌드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2월 마지막 날이죠. 거래일이. 그래서 지난 한 달간 우리가 움직였던 그런 섹터, 예, 요즘은 테마라고 안 합니다. 섹터라고 합니다. 이 섹터에 어떤 섹터들이 가장 많이 움직였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이 화면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쿠팡입니다. 예, 쿠팡. 그렇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우, 그놈의 동방, 아유, 그냥 엄청나게 올랐죠. 동방. 빠지고도, 많이 빠지고도 이만큼 올랐어. 동방을 저희 예민수 박사님의 라이브쇼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뭐, 제가, 우리 지금 그, 현재 그 참여하시는 구독자님들께서, 다 아세요. 다늘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안한걸 얘기하면은, 거짓말인 거 아시거든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들은 이제 조금 이슈가 이제 많이 좀, 그죠, 바래졌죠. 그리고 두 번째로 수익을 많이 안겨줬던 것은, 이거 한번 매매해보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게, 한네트, 뭐, 최소한 5% 이상은 남기지 않았을까요? 그 이후에 한 15% 이상 변동성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움직였던 게, 주로 철강 업종을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중에서 넘버원이 포스코 강판이 가장 많이 움직였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어떤 종목을 공략하고 있죠? 기억 안 나시죠? 여기 보면 세아베스틸. 아이고, 이번 달에 21%밖에 안 올랐어요. 변동성이, 등락이. 그래서, 다음에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희토류 관련된 종목도 유니온이나 유니온 뭐들이 매매 한번 해보시죠. 이번 달에 59% 올랐어요, 유니온이. 요 사이에서 5% 10%만 먹자라는 전략이었는데,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고.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뭐예요? 키오스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파버나인을 말씀드렸는데, 10% 넘게 빠졌네. 근데 계속해서 대응하시고, 중간에 또 시간텀을 분기 단위로 두고, 추가로 사주는 센서를 반복하시면은 결국은 뭐 한다, 먹는다 이런 개념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리뷰 한번 해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번 달은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달 같은 경우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이 디램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 SK 하이닉스 오늘 많이 올랐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는 늘 관심을 보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잘 아시는 것처럼 주가가 빠져도 가격 회복 복원력이라는 게 유일히 있는 100% 있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과거에 IMF 시절에 그 한국투자증권 그 자산운용부에서 NPL이라고 해서 부실채권을 담당을 1조 8천억인가 했었거든요. 저 위에도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현대부터 해가지고 모든 기업이 법정관리 최소한 그 법정관리까지 다 들어갔었어요. 유일하게 안 들어간 회사가 있어요. 삼성이 삼성. 현대도 들어가고 종금사, 은행 그리고 두산 뭐안 들어간 회사가 없어요. 전부 최소 한 번쯤은 다 법정관리 들어갔었어요. 유일하게 삼성이 안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확신은 상당합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떨어서는 안 된다고 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조금 수익 관점을 길게 보시고 매매를 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SK하이닉스 좋습니다. 좋고 그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좀 말씀드렸죠. 이 구리와 해운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최근에 그 우리 구독자님이 그좀그 상담을 요청했던 게 HMM. 예, HMM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좀 이제 반복해서 안 물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반복해서 물으시더니 네. 좀 이럴 때 조금 챙기면서 자,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럼 계속 보유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면은 수익금은 챙겨 놓고 원금만 가는 거예요. 또 원금만 가지고 갔는데 또 수익이 났어. 그러면은 또 수익금만큼 빼. 그러면서 흐름이 좀 한번 이렇게 딱 약해지잖아요. 오늘 가다가 약해지면은 절반 정도 매도를 다 해버리고
큰 흐름을 보고 뭐 여기까지만 안 빠지면 나머지 절반은 보유한다는 그런 전략을 구체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셔야 돼요. 네. 어쨌건 해운주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